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등 운동인 원암 덤벨 로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운동이 있고 크게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 있는데 앞에서 뒤로 당기는 운동을 로우 계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 바벨을 이용한 바벨 로우, 덤벨을 이용한 덤벨 로우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한 손으로 진행하는 원암 덤벨 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벨 로우 대비해서 덤벨 로우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면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 로우 대비해서 덤벨 로우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로감은 줄이면서 등의 자극은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보다는 덤벨이 손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양팔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도 바벨 로우보다는 한쪽씩 진행하는 덤벨 로우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동 범위나 궤적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등 근육, 예를 들면 등 하부가 될 수도 있고 등 상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당기는 궤적을 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광배근 혹은 원하는 다른 근육에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암 덤벨 로우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암 덤벨 로우에 대한 교과서적인 자세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추천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셋업 자세를 세팅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벤치에 엎드린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덤벨 레그나 인클라인 벤치를 팔로 지지한 상태에서 하느냐인데요.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처음에 원암 덤벨 로우를 배울 때 이렇게 벤치에 엎드린 자세에서 덤벨 로우를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체를 벤치에 고정시키고 하기 때문에 하체 개입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몸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게가 올라갈수록 골반의 정렬이 조금 뒤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게가 올라가고 덤벨이 커질수록 여기에 무게중심이 커지게 되면서 몸의 중심을 잡다 보면 광배근이 아닌 다른 근육에 개입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덤벨 레그나 이런 인클라인 벤치를 팔로 지지한 상태에서 덤벨 로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벤치 엎드린 게 아니라 팔로 지지한 상태에서 덤벨 로우를 진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체의 각도는 이게 평행 상태죠. 지면과 평행한 상태보다 살짝만 선 상태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너무 쓴 상태에서 덤벨 로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광배근보다는 승모근 위주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평행에서 살짝 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덤벨을 잡은 쪽의 다리를 뒤로 뺄 것인지 아니면 양 다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양 다리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길 때도 당기는 궤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후인하면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견갑골의 움직임은 조금 제한하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당길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운동은 광배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배근의 기능에는 팔을 앞쪽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작을 살려서 덤벨을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당기는 동작을 진행하면 광배근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당길 때 견갑골을 후인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끌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당기면 강배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덤벨의 궤적이 수직이 아니라 사선, 앞에서 뒤로 이동하는 사선 궤적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동작이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덤벨을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앞쪽으로 가고 덤벨을 놓으면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이 리듬을 익혀서 우리가 몸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수직에 가까운 궤적을 만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광배근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배근을 타깃으로 하는 원암 덤벨 로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에 부담 없이 우리가 광배근에 집중하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바벨 로우 혹은 양손으로 당기는 로우 운동이 부담스럽고 어색하신 분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한 손으로 진행하는 덤벨 로우를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 광배근에 자극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